무서운 사진관. 저 이거 영화에서 봤어요.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곳,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신나는 마음으로 옛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느끼고 그때 그 시절 먹거리까지 접수하며 복고를 즐기러 떠나는 일에 함께해요.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군산 여행에서 레트로 감성 물씬 나는 첫 번째 장소는, 우와, 철길이다. 와, 확실히 살았던 흔적이 되게 많다.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경암동 철길 마을. 기차 소리 기억하는 풍경 속엔 길게 뻗은 기찻길 위 추억과 낭만의 흔적도 있죠. 오! 여기! 와, 성진 씨랑 보영 씨가 기념으로 남기신 것 같은데 지금도 행복하신가요? 아유, 묻지 마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집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기차가 왔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1970년대 그때 이제 마을이 완전히 형성이 됐다 그런다. 합판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으로 살았는데 기차가 갈 때는 빨래라든가 뭐 이렇게 널어놨던 것을 다 걷고. 일제강점기 신문을 만드는 재질을 운반하기 위해 철도를 개통했는데요. 기찻길 옆으로 형성된 마을 사이로 최근까지도 기차가 운행됐다니 신기하네요. 기차는 사라져도 철길 흔적은 남아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뭐 새로운 게 있다고요? 근대 추억을 그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지금 변한 모습이에요. 기찻길 따라 쭉 레트로 감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달고나도 있고 추억의 간식 달고나는 못 참지? 오, 올리고 널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많이 하시나 봐요. 어린 친구들은 또 색다른 경험을 하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 거고 어른분들이 이제 추억의 감성 때문에. 이 설탕 냄새, 녹는 냄새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연탄불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달고나 제대로인데요. 색깔로 보면 합격! 어디 한번 깨볼까? 이어! 익어졌어! 그래도 맛은?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경암동 철길 마을을 찾은 시간 여행자들. 세대 초월하며 추억을 방울방울 만드는데요. 가족, 친구가 함께 가면 더 즐거운 이곳. 추억의 간식은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오, 직접 이렇게 쫀득이를 굽고 계시네요. 연애할 때 왔었는데 한 9년 만에 와서 좀 새롭네요. 그걸 와이프분도 같이 오셨나요? 아, 와이프는 안 왔어요. 아, 구워먹는 쫀득이의 맛, 아는 이들은 못 참는데 다음엔 같이 와서 드세요. 이젠 가래떡 굽기 기술 들어갑니다. 따끈하게 잘 구운 가래떡 하나, 열 핫도그도 부럽지 않은 그 맛, 맛있죠? 레트로 감성 사진 찍기 재밌겠는데요? 사진만 봐도 너무 예쁘고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와, 제대로 놀 줄 아신다. 여전히 청춘 멋지다. 그때 어떤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 추억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가방 던지고 놀이 생각나고.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벽화부터 옛 추억이 가득한 이곳, 말랭이 마을입니다. 저는 그림을 캠퍼스에만 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벽을 캠퍼스 삼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이런 돌담길 진짜 드라마 아니면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 군산에 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구불구불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야,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구나. 항구 도시인 군산에서 어부들의 시름을 잊게 해준 곳부터 갈까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서 술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자연 발효로 만들어서 드셨던 탁주. 그래서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요만큼이요? 아니, 조금 더. 막걸리 만들기 체험, 누룩 냄새는 어때요? 되게 고소한, 고소하면서도 누룩의 향, 이 향이 이제 막걸리에도 그대로 향이 나요. 술 만드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운데요? 고두밥에 누룩을 섞고 물을 부어 막걸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예전 군산에는 큰 양조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만든 청주가 전국적으로 인기 많았답니다. 우리 동네는 그 물이 좀 유명했어요. 무엇을
담아놔도 이 동네 물이 좋아서 맛있다. 물맛 좋아 음식도 맛있다는 말랭이 아이들도 발효과학 직접 체험해 봅니다. 네, 누룩이 이만큼 옷 걸어주세요. 꽃이 초콜릿이 아닐까요? 직접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쌀알 동동 뜰 때까지 항아리에 담아 선선한 곳에 두고 며칠 기다려야죠. 향 좋다. 와, 이렇게 향기가 좋은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막걸리 나왔으니 파전 등장은 국물. 반죽 비율 예술인데요. 재료도 듬뿍이고요. 막걸리 하면 파전 아닙니까? 어, 맛있겠다. 어머님, 근데 여기 이렇게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오징어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 네. 이거 남는 거 없으신 거 아니에요? 군산의 말랭이 마을 인심은 엄마의 인심이야. 오는 손님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신선한 걸로. 숙련된 기술 들어가는 어머니. 와, 바싹하게 잘 부쳐졌다. 막걸리 한 잔을 양은 그릇에 졸졸 따라 잘 부쳐진 파전과 함께 맛봐야죠. 기름 향기 솔솔 맡으며 파전 한 입 먹는 재미. 이게 세상 사는 맛이죠. 파전에 막걸리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부러울 게 없네. 말랭이 마을엔 볼 것들이 많은데요. 완전 레트로 그 자체인데요? 와,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발소. 와,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뿌띠한데요? 자, 이제부터는 소리에 집중할까요? 말랭이 마을에는 마음의 울림판 소리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먼 데에서도 몸 건강히 잘 챙기고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에게 보고 싶어. 요새 영상이 대세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음성만 들어보니까 음성이 주는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축음기가 여기 그대로 있네요. 이거 좀 보세요. 돌로 만든 라디오래요. 돌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는 어떨까? 추억의 LP. 와, 용필 오빠다. 여기에는 LP판이 가득한데 사실 제가 이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느껴보니까 되게 굉장한 것 같아요. 책방 이름이랑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바닷바람 불어오는 산비탈 언덕에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책 읽기. 낭만 가득한 일인데요. 작은 공간에서 채우는 마음의 양식. 말랭이 마을에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말랭이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죠. 와, 제가 여기 오면서 네. 보니까 네. 벽화도 진짜 예쁘고 네. 네. 특히 여기 책방도 아기자기한 게 되게 예쁜 것 같은데 네. 혹시 예술인 분들이 좀 오시고 좀 말이 네. 많이 바뀌었나요? 2022년에 우리 말랭이 마을 입주 작가 여섯 분이 들어오셨고 한 달에 한 번씩 말랭이 골목잔치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도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산비탈 말랭이 마을은 마음을 충전하는 곳인데요. 힐링을 선물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시도 필사하며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간을 잠시 멈춰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연꽃을 눈셋이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가. 남겨진 흔적은 낯선이와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와 현재가 교차가 돼서 네. 뭔가 되게 좀 색다른 느낌도 들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예술까지 같이 더해지다 네. 보니까 약간 군산이라는 도시가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요? 하루쯤 날 잡아 군산으로 여행 떠나볼까? 그 시절 추억과 향수로 마음을 두드리는 여행. 시간을 거슬러 옛 추억을 여행하고 싶다면 콕 찍어 군산으로 고고고. 흥겨움이 가득한 군산으로 레트로 여행 떠나보세요.